안 받아. 빨리 약 갖다 줘야 되는데. 야, 안 받는데 갖다 주려고 용쓰네. 착하네. 그 시험 시간에 잠드는 거는 코마 1이고요. 이건 코마 2. 코마 2는 시험 시간에 잠든 게 아니라 그냥 쓰러졌어요. 갑자기 어지러 하면서. 보안실. 도깨비가 요술로 그 괴물을 불러들인 걸까? 또 쫓아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겠어. 보안실, 보안실 한 칸 더 올라가야지요. 1층, 오케이. 어, 이건 뭐야? 열 수 있어? 무기고, 우와! 대박스! 무기스! 떼떼. 아, 진짜. 아, 여기서 만드는 거구나? 야야야야. 설마 여기 들어오진 않겠지? 무기고요. 초콜릿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갔겠지? 민아, 예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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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이 없어. 도깨비는 이게 플라즈마 토닉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걸까? 영혼주네, 영혼주. 플라즈마 토, 아, 토니. 그래서 영혼주. 다른 수가 없어. 예술의 목숨이 위험해. 제발 이 약이 맞기를. 예술아, 정신 차려. 콜록. 다행이다. 다행이다. 시끄럽기도 해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살려줬더니 하는 소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상상도 못할 거야. 언제 봤다고? 독이 해독되고 있는 게 느껴져. 맞는 걸 가져온 것 같네. 한약생 얘기 좀 자세히 해주지. 진짜 도깨비일 줄은 전혀 몰랐단 말이야. 괜찮은 놈이야. 이름만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줬잖아. 아니, 그걸 얘기해줬어야지. 아, 아니, 너 설마. 난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모르고.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나도 까먹은 것 같긴 하네. 하긴 뭐,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뭐, 깨지면서 배운다고들 하잖아. 송쌤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도 알아. 그 괴물이 송쌤이 아니란 거. 정말이지,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 원래 직접 경험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선 내 말을 믿었겠니? 이제 우리가 뭘 상대하는지도 코마가 뭔지도 제대로 느꼈겠지.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 다 믿을게. 선녀미애님 감사합니다. 섬님 지금 게임 중이네요. 11시에 예? 방송 안 하는 걸 지금 봐서 다행이네요. 수염 수염 하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섬님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본방 없이 게임 방송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쩌지? 여기 박혀 있을 순 없잖아. 그 괴물은 이미 한 명을 죽였다고. 그리고 나까지 쫓아와서 죽이려 했어. 여기 있다간 그 언니처럼 죽을 거야. 잠깐만, 그게 누굴 죽였다고? 무당 같은 분이셨는데 이름이 장미셨어. 뭐라고? 그럼 안 돼. 그럴 리가. 하지만 설마. 왜 그래 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아니, 신경 쓰지 마. 잘 들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누군데? 유령 자경단이지. 초전적인 존재들. 아니 저걸 그렇게 저렇게 멋있게 뒤돌아서서 얘기해야 될 일이야 이게? 현실 세계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야. 그게 무슨 히어로 영화 설정처럼 들리는데? 네 말대로 정말 장미가 죽었다면 우린 재앙을 막을 카드 하나를 잃은 거지. 오늘 밤 위태롭게 흔들리던 많은 것들이 정해질 거야. 나도 이제 뭐든지 다 믿을 것 같은 심정이야. 하지만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이해하지. 장미 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코마와 현실 세계를 나누는 경계는 보름달이 붉게 물들었을 때 가장 약해져. 최근 증오의 자매가 강력한 렐릭을 손에 넣었고 곧 피의 의식을 통해서 그 경계를 넘으려 할 거야. 그걸 옛 무당의 후손인 장미가 월향을 사용해 봉인했어야 했지만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세아병원에서 동료들과 만나기로 했어.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온통 미친 그림자들이 깔려있어서 걸어서 못 가. 대중교통 같은 것도 있을 리가 만무하고. 스토리 짜느라 고생한 것 같긴 한데 되게 중이한 느낌이라 흑역유형 느낌이라 단어 선택에 있어서 말 잘했네.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해야겠어. 교통카드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 그게 여기서도 먹혀? 당연히 맨날 갖고 다니. 아 맞다, 학교에 놓고 왔어. 그 교실에 있을 텐데. 아니면 지하창고에서 떨어뜨렸나? 지하철 역사의 쉐이드는 철저해서 교통카드가 없으면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야. 아무래도 돌아가서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성냥갑을 얻었다. 갑자기 성냥갑을 얻었다. 이 성냥은 특수한 불빛을 내는 성냥이야. 이걸로 몇몇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지. 필요할 때가 있을 테니까 아꼈어. 학교를 들린 뒤에 카드를 찾았으면 시장 앞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면 될 거야. 빨리 찾아서 병원 바깥에서 만나자. 영혼 성령은 라이터와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다가 소모됩니다. 추가적인 성령을 찾아 성령값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영혼 성령을 통해 탐욕의 그림자와 추경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키도키요. 그래서 영혼 성령은 어떻게 킨대요 또? 저장하고요. 1번 완벽한 지금 완벽한 상황 1번 학교를 가려면 그러면 또 어디로 간대요? 여기 문이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열렸네? 갑자기? 이렇게? 널빤지로 창문을 막았구나. 그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지. 확실하게 하나 배웠네. 길세오 다시는 믿나봐라. 어? 뭐야? 누가 경찰서 문 앞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놓은 거야. 망할 놈들 같으니라고 치우느라 혼났네. 예, 선녀 미애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어,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다시 지장. 학교는 1km 밖에 있어. 올 때 오토바이 타고 왔지만 예술 말대로라면 미친 그림자들이 깔려있어서 매우 위험할 거야. 전화를 해봐야겠다. 무슨 일이야? 학교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도 무리야. 올 때는 뭘 타고 왔으니까 가능했지. 너무 멀어. 걸어서 간다니 무슨 소리야. 혼내 시면을 타면 되잖아. 혼내 시면? 너도 이 근처에서 봤을 텐데 다양한 장소로 굴을 뚫고 다니지. 그렇게 굴로 이어진 거리는 참 불가사의하게 줄어들어. 이곳에서 가장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는 수단이지. 이런 상황에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순간이동이야 뭐야. 오늘 밤에 말이 되는 소리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을 텐데. 혼의 시면을 타고 다니려면 귀신향 연고가 필요해. 안 그러면 곤죽이 돼버리고 말아.
경찰서에 몇 개 두고 왔어. 기계실에 있을 거야. 가서 찾아. 진작에 주든가. 장미 언니, 받을 리가 없겠지. 다 살릴 수도 있는 건가, 설마? 기계실은 또 어디야? 지하 왼쪽. 무슨 일이야? 상자에 뭔가 이상한 녀석이 붙어있어. 탐욕의 그림자라는 녀석이야. 그냥 코마에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만 해둘게. 저것도 무의식의 영역에서 자라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어. 내가 줬던 성냥갑 기억나지? 하나 켜봐. 뭐라고 이렇게 세게 움켜쥐고 있는 거야?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과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에 어우러진 힘으로 자라난 것이니까 섣불리 만지지 말고. 만지면 달려들어? 알고 싶으면 건드려보든가. 후! 후훗! 후훗! 성냥을 어떻게 키는데? 성냥을 어떻게 키는데? 너 있는데? 성냥 어떻게 키냐고요? 예? 어떻게 키는데요? 에? 아시는 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어, 성냥이. 알트. 뭐지? 이도 안 되고 스페이스바도 안 되고 Q F 아하 F 어 F 아니면 B 어 됐다. T였어 T. 귀신양 연고를 얻었다. 되게 이상한 걸 찾았어. 무슨 연고통 같은 건데 되게 쏙 토네. 쏙 토네. 되게 톡 쏘네. 그게 귀신양 연고라는 거야. 그걸 좀 바르면 혼의 심연을 안전하게 기어다닐 수 있어. 심연은 서로 연결된 곳은 가장 빨리 오갈 수 있는 지름 길이라기요. 수사과에 있을 게라기요. 수사과. 안돼, 또 올라가야 되네. 2층. 막혔잖아 여기.
올라가시죠. 쭉 가면 되죠. 수사과. 여긴가요? 아, 신문실이네요. 어, 여기도 여기도 있다. 어, 세미집. 가지고 싶은 걸. 에? 무조건 연고를 주는 게 아니구나. 와, 사기꾼. 수사과, 오케이, 여기다. 그거 찾은 것 같아. 혼연의 뭐 심연이던가? 안전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귀신양 연고가 필요한 거야. 거기다 용기도 좀 내야 하고. 땅굴을 파고 지나간 것 같은데. 데모고르곤인데 이거? 기묘한 이야기. 아, 들어간다! 비나가 터널에 들어서자 넝쿨 같은 것들이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고의 독특한 향내로 인해 큰 위협이 없이 터널을 지나칠 수 있었다. 헐. 여긴 자율학습 교실이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온 거지? 방금까지 경찰서에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굴이네. 전하스? 이름이 찬스? 여보세요? 방미나 양 맞습니까? 방미나 양 맞습니까? 혹시 아니시죠? 원어민 선생님? 예솔 씨가 번호를 알려줬어요. 미나 양이 기억하는 그 찬스 맞습니다. 찬스 선생님? 진짜 이번에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세요? 예, 아까는 제 소개를 많이 못했죠. 당시 수업 중이었으니까요. 이제 아시겠지만 평범한 영어 선생님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말도 되게 잘하시네요. 세화 재단의 어학 프로그램은 굉장해서요. 그건 그렇고 코마 안에 꽤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고 계신다면서요. 예솔 씨가 인상을 강하게 봐주셨나 봐요. 에? 그런가요? 원래 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냉정한 사람인데. 아, 그리고 장미 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튼 도움이 필요했다면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1대1 영어 강의도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영어 강의요? 의사소통을 능력을 기르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든 도움이 되죠. 물론 방금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럼 세화 병원에서 뵐게요. 어? 비나잖아.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다니 신기하네. 야, 저리 가. 왜 이리 놀라? 귀신이라도 봤어? 누구야? 아, 참. 다현이야? 돌아다니기에는 좀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 얘도 무슨 그림자 아닌가? 그게 잃어버린 게 있어서 송쌤반에 두고 왔나 해서. 이거 찾고 있니? 뭐야, 아주 치킨 먹고 있냐, 팀원이? 그거 어디서 났어? 돌려줘. 그렇게는 안 되지. 이렇게 질질 흘리거나 다니고 놀랍지도 않아. 이젠 사소한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내 특기잖아. 정신 차리고 잘 떠올려봐. 네가 그따위로 질질지 못하니까 내가 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거잖아. 나 이럴 시간 없거든? 왜 이러는 건데? 아니, 그냥 슬슬 그간의 보답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재미없어. 그만해.
나도 재미없어. 넌 지금 너무 딱 평소대로의 박민아니까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러니까 같이 알아볼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너밖에 없으니까. 아마 네 기억 속을 뒤지다 보면 뭔가 생각날 거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억하지? 힌트 하나 줄까? 너처럼 속이 많이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있는 교실이지. 기억나지? 늦지 않게 올 거라 믿어. 안녕. 잠깐 이다연!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있는 교실이라고? 거기가 어디지? 왓썹의 스튜디오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5분만 쉬죠.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있는 교실이면 어딜까? 생물화학실! 생물화학실인 것 같아. 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막혔네. 구두 소리 제 소리였다고요? 아니, 아니에요. 전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그리고 저는 자리 비울 때는 마이크 꺼놓는데. 송쌤 소리 맞지? 쓰리가 나왔어요? 레지던트 이블 3가 나왔어요? 아, 체험판이요! 나중에 정식판 나오면 하지 뭐. 저는 제가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 체험판을 일일이 체험해보기는 좀 그렇고. 철제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 열쇠를 어디다 두셨을까? 아 진짜 참말로. 다현을 처음 만났던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그럼? 으쌰! 으쌰! 야! 회부실이 있었어? 회부실이 어딨어? 없잖아. 얍세비. 직원 휴게실이나 수의실? 직원 휴게실이나 수의실. 직원 휴게실. 수의실. 아, 수의실도 저기 있구나. 어차피 내려가야 되네, 그럼. 직원 휴게실은 2층. 2층, 1층, 2층, 1층. 2층, 1층. 일단 2층. 2층을 일단 먼저 갑시다. 2층을. 으쌰. 수의실이 뭐냐고요? 수의실이 수의 아저씨가 있는 데가 수의실이죠. 어,
여기도 한번 가볼까? 아 여기다 저장하자. 아라니 아니 잠깐만. 아니 이제 질문이 참 애매꼬리한데 저거. 아싸 동전. 어 여기 되게 많다. 아 못 가져간다. 오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아 이거 좋은 건데. 깨비. 이분이 화장실은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뭐예요? 화장실은 뭐 하는 곳이에요? 화장실은 화장하는 데인가? 아 모르겠는데요.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수위라는 말을 안 써도 수위가 뭔진 알잖아. 아니 요즘 친구들은 내 이해하지. 부인님이 요즘 친구들은 아니거든. 내가 알기로는 소사저씨는 너무 소사저. 아, 잠깐 직원 휴게실. 어? 잠겼는데? 직원 휴게실? 여기잖아. 아 화장실이었다. 직원 휴게실 여기. 성냥 한 개비 오케이. 3133. 아 뭐야 또? 김치 됐어. 새하고 3학년 반의 비밀번호 목록이잖아. 가지고 있다가 문 열어봐야겠다. 케이드 500원 케이드. 아니 저거 언제 기억하고 있어. 3학년 위에 있네. 일단 수의실을 먼저 가볼까 아니면 3학년 1반 2반 3반을 가볼까. 으쨔! 일단은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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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실 수수수수수수수수 이거 뭐야? 밀라빈형이 서로 공격적인 자세로 대치하고 있다. 양호 선생님 같이 생겼는데? 마치 배신을 당하고 절망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다른 형상과 달리 외국인의 외형이다. 이마에 쪽지가 붙어있다. 성폭력이라고 제정신이야? 그런 폭로를 함부로 했다가는 둘 다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따 협박을 하다니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네 말 따위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군.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어. 제임트 모트씨라면 우리 학교 외국인 이사장이잖아. 세화고등학교를 만든 모트 가문의 사람이야. 이사장이 뭔가 나쁜 짓을 한 건가? 아이 스프레이 또 있을 때는 겁나 많이 보여. 아 이거 좀 아이템 좀 중첩시켜주면 안 됩니까? 너무하네. 갔다.
수의실. 여기가 수의실인데요. 수의실에도 뭐가 없습니다. 3학년 1반, 2반, 3반 가야겠네. 근데 아이템이 겹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사실 뭐 저 갑자기 갑툭튀해서 죽는 거 말고는 잘 다니잖아. 아이템 안 쓰고. 불꺼. 으이자! 으이자! 아유야! 해독제 어디 있었지? 아, 또 이럴 때는 또 없어.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또 여기가 3학년 3반이지요. 4321이거든. 이제 없는데? 뭐 없는데? 퇴근해서 집에서 화면 보고 싶어요. 집에 도착하면 끝내 있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헤매보겠습니다. 500원. 500원. 아, 이거 필요 없잖아. 스프레이. 아, 띵띵. 스프레이 말고. 왜 3학년 1반부터 다 했는데 B번 거세기가 없어? 있다.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미칩. 노차. 야, 2번 버리고 세미칩까지 가자. 세미칩이라도 가져가자. 세미칩. 맛도 좋은 세미칩.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잠깐만. 그럼 뭐 해야 되지? 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술 가정 실습실? 기술 가정? 위쪽부터 한번 싹 돌아라 볼까? 아, 잘 하다가 갑자기 헤매네. 자, 위쪽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아유 진짜 죽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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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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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달라니까. 쌀떡이 일어나서 자유시간 끝이에요. 어떡해. 어, 이소라니언님 집에서 보시라고. 내가 원래 다 내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지. 어디로 가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일부러 그냥 차차히 이쪽 끝에서부터 가야겠다. 컴퓨터실에서부터 보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요. 오, 심장이 뒤끝만 세금반. 배려의 남자. 배려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잠기었어. 잠기었어. 컴퓨터실은 잠기었어. 여긴 어디야? 으자! 자율학습반. 잠기었어. 2학년 자율학습반. 저장. 어, 뭐 있다. 수상한 쪽지. 교통카드가 여기 있을 건데? 분명히 내 책상에 두고 왔던 것 같은데. 저기? 여기가 경찰서랑 연결되는 데지? 꼭 저기 통과하면은 이런 소리를 내줘야지 뭔가 제대로 통과한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 방송입니다. 야무지게 게임합니다. 어, 11시네. 평소에 딱 게임하는 시간인데 그죠? 자, 이제 3학년 5반 가야 되는데 잠겼고 잠겼고. 아, 짜밍아.
잠겼고. 야, 어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너무 헤매는데 지금? 갑자기? 교무실. 아, 교무실. 잠깐. 저쪽 안 가봤잖아. 어? 여기 아닌데? 여긴 오래된 창고인데? 야, 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할 게임은 더 코마 2. 지난 시간에 경찰서에 갔다 왔죠. 이제 학교로 다시 와서 우리가 교통 카드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전 처음부터 하면 안 되지. 교무실. 교무실이 완전히 폐쇄돼 있네. 심쿵. 아, 라이언나님 감사합니다. 전 아직 집도 못 갔는데 새벽까지 하시나요? 글쎄요,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어, 여기 뭐 있다. 나이스, 컴퓨터실 열쇠. 교감 선생님 책상. 학생들을 어색해 하시던데. 근데 뭐 제가 하는 방식이 잘못된 방식은 아니잖아? 내가 저장한 데서 다시 시작하겠다는데 왜? 메모가 하나 붙어있는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원 휴게실로 와주실래요? 그러네, 직원 휴게실이네. 이걸 보고 가야 볼 수 있나 보다. 담임 선생님 책상에 언제나 친절하셨지. 송쌤? 송쌤 말하는 건가? 자,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실로 다시 올라가야겠네요. 네, 어서 오세요. 컴퓨터실 한 칸 더. 끝에 달려! 으쌰! 아니야, 막 달리면 안 돼. 필요할 때 달려. 이따 컴퓨터실. 뭐야, 이거 컴퓨터실 아니었어? 어, 뭐 있다. 숭양함개비. 쪽지를 얻었다. 이게 다야? 컴퓨터실은 이게 다야? 이것 때문에 컴퓨터실 열쇠를 얻었다고요? 진정 난 몰랐네. 휴게실이나 가야겠다, 직원 휴게실.
목소리. 한 칸 더. 그래서 왼쪽스. 휴게실스. 아닌가? 교장실인가? 아, 잘못 왔어. 아, 교장실에 들어간 김에 저장스. 휴게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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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스. 들어왔어. 어, 이거 아까 본 거잖아. 어, 여기다. 아시는 이 학교 비밀 말씀해주세요. 전 선생님이 저희 편이라 믿고 있다고요.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리고 난 3학년 담임이라고. 아이들 분위기 망칠까봐 두려워. 심표봉. 이미 늦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 학교에 뉴스에 좀 나올걸요?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교장실에서 노트북을 찾았어요. 교장을 확실히 끝장낼 수 있는 카드죠. 훔쳤단 말이야? 조용히 하세요. 일단 종례 시간 끝나고 선생님 반 앞으로 갈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에 일을 그만두신다는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생물 선생님 반을 찾으면 다음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건가? 아니 저걸 다 포스트잇으로 대화를 나누고 저기다 붙여놨다고요? 친절들 하셔라. 어? 으쌰! 방금 들어온 데야. 안돼 꺼. 교장 선생님! 빨리 가라. 됐어, 완벽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생물화학실 선생님 반이라고 했잖아. 여깄다. 노선생, 누가 나 불렀어. 잠시만요. 방전원쌤도 저희 편이에요. 지금 컴퓨터실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고 계세요. 다시 생각해도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자료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따라오세요.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포스트잇으로 많은 대화들을 나누셨구나. 갑자기 회가 먹고 싶다. 왜 때문이죠? 그 회, 광어나 우럭회 지느러미 그 근처 부분 있죠. 그 뭐라 그러냐? 그 부분이 그렇게 고순데. 갑자기 생각나네. 지느러미인가 배쪽인가 하여튼 뭐 있어. 히레? 그거 히레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 왜 다 일본 말이야? 히레 엔가와 뭐야? 컴퓨터실 위로 올라가야 돼. 점프다!
그 꼬리 쪽인가? 뭐 하여튼 그 몸통살 말고 지느러미살 힐인지 앵거한지. 요즘엔 회도 무서워서 못 먹겠어. 일단 이걸 무작정 가면 안 되는구나. 정해진 루트로 이렇게 가야지 다 볼 수 있는 거구나. 아까 왔을 때는 없었잖아요. 복구 중입니다. 몇 개의 파일은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세상에, 교과 평가를 이딴 식으로 하다니. 다른 자료들은? 그게 교장에 대한 건 더 찾지 못했지만 이게 있었습니다. 잠깐, 이사장 파일이 여기 있어? 해고되었던 양호 선생님과? 교장이 이사장을 견제하려 약점을 잡은 거겠죠. 이런 걸로는 조금 부족해요. 다른 증거는 없나요? 다행히 로그인되어 있는 메일에 수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언론사나 학부모, 시의원인 남편에게 청탁을 부탁하는 일이에요. 완벽해요. 그럼 확인했으니 일단 집으로 가져가서 더 찾아보죠. 안됩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IP에서 접속을 시도하면 교장한테 도난방지 메일이 갈 겁니다. 교장이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걸 알기 전에 선수 쳐야 됩니다. 일단 여기 두고 내일 아침 기자들한테 바로 공개해버리죠. 그건 안 돼. 그 노트북 생물실에 숨겨놔야 돼. 생물실이요? 이사장이 학교에 불법 CCTV 깔아놓은 거 모르지? 어디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다 보고 있겠지. 생물실은 내가 발견하고는 이사장한테 노발대발해서 없애버렸어. 이사장은 노트북이 뭔지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 내일 오기 전에 이 노트북을 확보하러 할 거고. 생물화학실 열쇠 하나 두고 갈 테니까 복구 끝내고 학생시켜서 몰래 가져오라 그래. 내가 숨길 만한 곳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교장이 불렀어. 교장은 날 자기 편으로 생각하거든. 노트북이 없어졌는지 알고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알려줄게. 노선일 선생님이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 해고를 당하신 걸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아무튼 생물 선생님 열쇠를 여기다 두고 가셨을 텐데 한번 찾아봐야겠어. 그렇구만요. 그렇구만요. 열쇠를 어디다 두고 가셨성? 여기 썽. 이렇게 쉬운 걸... 저장하는 데 없나? 저장 1학년 자율학습반에 가서 저장해야겠네. 일단 안돼 오지마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앙! 여기가 아니야! 몇 번이야?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자. 생물화학실. 으자. 아, 지장! 아, 힘들었다. 이 교실은 새학고등학교에 온 첫날 여기서 다현이를 만났지. 맞잖아! 속이 다 보이는! 역시! 얘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십시오. 야야, 애 좀 봐. 요새 애들은 왜 다 충피리처럼 생겼냐? 저 할 말 있니? 내가 선배라서 하는 말은 아닌데 눈치가 있으면 대꾸해야 돼요, 안 돼요?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저기요. 왜 애를 괴롭히세요? 할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얜 또 뭐야? 얘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아직 지 주제를 모르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줘야 할까? 너 얼굴에 손톱 끄면 흉 안 지어지는 거 알지? 지금 내가 해줄까? 뻥이야, 쩔기는. 종 찼으니까 그냥 봐줄게. 너 복도 다닐 때 조심해라. 괜찮아?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쩔지 마. 쟤들은 그냥 반반한 애들은 다 건드리고 다니는 거야. 그나저나 이거 우리 반이랑 니네 반이랑 섞어서 수업한다면서? 반가워. 난 이다연이야. 고마워. 난 박민아야. 마치 어제일 같은데. 다연이 덕분에 정말 구사일생이었지. 그러니까 그 그림자는 대체 왜 날 여기로 보낸 거지? 여기 있네. 생물 화학실이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지. 우리 미나 머리 참 좋아. 다행히 그 뇌가 장식은 아니네. 이런 것도 잘 기억하나 봐. 여기서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코마에서는. 그러니까 넌 진짜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만 여기 있는 난 진짜 나다운 나야. 여긴 다 순도 100%의 진실뿐이거든. 적어도 네가 오기 전까지는 그랬어. 뭐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슬슬 지루하네. 약속은 약속이니까 카드 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야, 교통카드 하나 얻기 이렇게 힘들냐?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 아 진짜. 저장했지롱. 저장했지롱. 뭐 갑자기 나오냐? 야, 왜 안 올라가? 다시. 그러면 어디 보자. 얘가 나오면 나왔다가 여기 숨을 데가 있나 봐야 돼. 숨을 데가 여긴 없. 이거 뭐야? 수상한 쪽지 좋아. 일로 나갈까? 일로 나가서 1학년 자율학습. 아닌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양호실 옆으로 해서 나갈 수 있나? 아, 아니네. 야, 둘 다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이건 아니지. 먹어. 역시 교장실이 최고야. 생수가 이렇게 잘 유용하게 쓰일 줄이야. 와. 우리 생수만 만세. 두 번째에다가 저장하고 잠시 대기. 야, 근데 아까 송쌤 떨어졌잖아. 다시 살아난 거야? 뭐야? 아니면 저런 송쌤의 모습을 한 애가 많은 거야? 뭐야? 한 칸 더 올라가야 돼.
갑자기 배가 고파. 어떡해. 1학년 자율학습반. 저장. 두 번째 칸에 저장. 일단 가자. 쟤들 중 하나가 타락한 거 부소장님도 아신답니까? 당장 커버 못치면 우리도 싹 다 잘릴 겁니다. 이리와 순경. 이리와 순경 뭐야 이리. 아 타락하지 말고 이리와 순경.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지하철로 이동해야 돼. 그러면 정문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생수 좋다.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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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다. 여기서 저장. 첫 번째 저장. 쭉 하면 되잖아. 쭉쭉쭉쭉쭉쭉. 저장. 어? 학교? 여기 아니잖아. 학교가 아니라 아 지하 2층으로 가야 되는구나. 으이 깜짝. 으자!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아 왔던 데잖아. 여기 맞나? 야야야 됐다. 자 이제 저기 지하철로 가면 되죠. 분리시간 3시간 했네. 속능력 가자. 속능력. 밤늦게 지하철을 탄 적은 있지만 코마이선 여기도 좀 낯설어 보이네. 유명 걸그룹 미스틱이야. 남자애들은 그냥 막 좋아하고 여자애들도 패션이랑 춤 따라하고 그러던데 걔들이랑 나랑 거의 동갑인 게 안 믿겨지네. 갑자기 지도가 없네.
예, 김태우님. 재밌게 보이세요. 성냥스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 키는 거 뭐지 도대체? 뭐야 여긴 왜 이렇게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천하의 아기가. 학생 길을 잃었어. 도와줄까? 죄송한데 혹시 여기서 일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아, 제복 보고. 그래 한 20년 역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대충 그 정도 됐을 거야. 제가 세화역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개찰구로 들어가서 이 열차를 타는 게 가장 빠르지. 아저씨가 카드 찍나 안 찍나 지켜볼 거야. 아직 열차가 있어요? 뭔가 다 닫힌 것처럼 보여서요. 있지. 여기 열차들은 다 정시에 맞춰서 들어와요. 긴급 상황이나 뭔 일이 일어나도 딱 정시. 그렇게 되도록 다 준비가 돼 있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예술이 말이 맞다면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좋아, 간다. 전액이 부족합니다. 짱나 이제. 아,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진짜. 아, 짱나. 아니면 그냥 무임승차를 해버릴까? 학생, 아저씨가 다 보고 있어요. 그냥 교통카드 충전하는 게 낫겠다. 충전은 어디서 한담? 여기 있구나. 동전이 안 먹혀. 카드를 충전하려면 지폐가 있어야겠는데. 뭐야 이게 5호선이었어? 색깔이 이거 5호선인데? 동전 교환 안 해주나? 죄송한데요 카드 잔액이 다 떨어졌는데 이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무임승차가 얼마나 큰 이 사회적 문제인데 걸리면 요금의 30배 이상이야. 저 기계로 카드 충전하면 되는데. 가 아니구나. 기계로 카드 충전하면 되는데. 학생은 젊어서 다 할 줄 알잖아. 뭐 지금은 동전 도입구가 고장나서 지폐만 가능하다마는.